이건 이런 거구나. 안녕! 잘 지냈어요? 네. 거의 1년 만 아니에요. 한 1년 반? 1년 반. 1년 반? 아니, 살 빠졌어? 세월이... 네. 살 빠졌죠? 300이요. 아, 지금 시즌이구나. 엄청... 새로운 분. 맞아요. 그때 찍었던 막내. 아, 네. 잘렸죠? 몇 년생이죠? 99. 어? 99? 동갑? 아, 네. 맞아. 그때 그때도 친구였어. 그래서 오늘 뭐하지? 네, 그러니까 뭐 해. 오늘은 가만히 있을게요. 말 드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나가실 것 같은데. 저한테 말렸어요. 그때도 말렸어. 아, 그때도 말렸지만. 그때 알려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나? 저요? 아, 진짜 완전히 기억이 잘 나죠. 근데 제가 네. 미주원이 편 봤거든요. 아, 봤어요? 뒷담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못한다. 와, 진짜. 미주님이 그 생각 저 그거 한 10번 봤어요. 아, 그때 엄청 잘했지. 우기가 제일 잘했지. 미주원이 봤죠? 테스트 한번. 커트? 커트? 저 커트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너 커트 괜찮아? 아니면은 샴푸? 아주 시원하게 써요 오늘. 피 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친구잖아요. 한 주 좀 됐는데? 아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피 나올지도 몰라요. 가능? 오늘 두피 각질 한번 싸고. 제가 두피 케어도 잘해요. 발끝이 어 근데 수건 안 받쳐주세요? 아 수건? 아 잠시만. 아 저희 샴푸 없어요. 아 수건 없어? 자 다시 일어나세요. 아 다시 제가 일어나요? 네. 오 복근 좀 있나봐요. 못 쪼르세요? 쪼르지마. 뭐야? 한번 해드릴게요. 그대 언니가 알려주는 거 하기 전에 네. 설명을 해야 된다. 바로 하면 안 되니까.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찬물을 좋아해요? 아니면 미지근 좋아해요? 아니면 백도? 저 미지근이요. 미지근? 미지근? 네. 어, 얘 좀 기다려야 돼요. 오, 왜 이렇게 차가워? 어? 왜 계속 안 나오지? 따뜻한 물이 어느 쪽이냐? 관리비 안 내셨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냥, 너 갔다 오고 나서 망했어. 제가 없어. 갑니다. 오, 시원해. 하면서 스타일링 좀. 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예쁩니다. 오케이. 아, 나이스! 잘하는데? 시원하 줘! 어, 이제 마사지 들어갑니다. 이제 두피 스케일링. 이거 갑니다. 오! 두피 한번 해도 돼요? 아, 갑시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미리 말하면 그래. 안 해줬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찌릿찌릿거리네. 아, 이게 그 맛이. 두피 피나는 거 아니야? 피 나도 참아야 됩니다. 선배님이 해주는 건데 참아야지. 참아야지. 진짜 심한데요? 어. 근데 발끝이 왜 발끝이. 우기 선배님 샴푸 어떤 거 같아? 지금까지 되게 괜찮은데요? 지금까지? 약간... 아직 투피케 안 했어, 그래. 아니, 중간 거 말고 짤짤한 거 좋았어요. 제대로 찌릿하게. 오, 죄송해요. 아, 이게.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거 더 파큰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어때요? 어때요? 이거 비둘기 코. 오케이. 네. 어, 좀, 아, 지, 아니, 늘었는데? 와! 아!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아,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와, 좀 피하세요. 쌤 나가세요. 쌤 나가세요. 아, 죄송해요. 와, 나 큰일 날 뻔했다. 야! 으악!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을 해줘야지. 어, 이것도 이렇게. 좀 흔들어봐요, 이렇게. 손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같이 흔들어야지. 같이 흔들어야죠! 그렇지! 됐다, 됐다, 잘했다. 이제 가봐요. 오케이. 가자. 오케이! 지금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달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기욱이 같이 해주는 처음이에요. 기욱이 작품이야. 자, 이제 비켜.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이번 컨셉이랑 관련이 있나요? 이 핑크가? 타이틀곡이 텀보이. 텀보이? 텀보이. 제가 좀 세요. 세는데 아~ 뮤비에서 다 핑크랑 블랙 색감으로 위주로 하고 아~ 좀 약간 멋있는 취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 이게 거의 다 피스예요. 이거 저 그러니까. 연예인 피스 안 쓴 사람 없어요? 근데 막 제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 무대에서 촬영 하는 거 진짜 다들 머리결 좋나 물어보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 빼봐요. 봐봐요. 근데 핑크머리 하니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이긴 해. 잘 어울려요. 많이 만져요. 얼굴형도 트렌드가 좀 있는데 인기 있는 트렌드가. 아 트렌드도 있어요 얼굴형? 약간 짧고 동글동글 한데 아 여기? 에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이 화면에서 좀 뚱뚱하게. 그러니까 저는 완전 V라인 좋아하는 앞을 달리게 기만이다. 좋습니다. 우린 뭐 하지? 쌤 뭐 잘해? 난 다 잘하지. 좀 뭔가 특이한 이번 컨셉은 총도 들고 막 이럴 거 같은 느낌이야. 좀 세야 돼. LA 언니 같이. 아 어떻게 세게 하지? 사실 이 피스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푸른 머리밖에 못하고 아. 딱 하나 올리거나 못하는데 떼도 상관없어요. 궁금하시죠? 진짜 떼도 돼? 떼도 돼요. 몇 개 나올까? 하나 주고 세 개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진짜 비슷한 거 좀 해볼까요? 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뭘려 나한테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예고 없어요? 혹시 이거 어떤 스타일로 할 건데? 네. 그때 그 말 기억나. 아 이거는 아티스트가 소화해야 될 부분. 아 오. 잠깐만요. 여러분. 아티스트가 아, 소화. 여기서 인생 배운 점이 하나.
지금 이 순간 즐겁지만 나중에 다 돌려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럼 나는 그때 확실히 기억나는 게 우빈이 머리를 잘 알아. 어떤 면이 아마 셀프 스타일도 되게 잘할 것 같고 네. 그런 디테일을 되게 잘 알아. 저도 디테일 그걸 되게 느꼈어. 뭐 그런 걸로 저 평소에 진짜 잘 꾸며 해주는 게 좋아요. 스타일링 할 때 해주는 거 좋아. 예민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제 얼굴을 믿습니다. 항상 그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결과물은 아티스트가 소화해야 되는 거. 제 팬들이 다 보고 계시죠? 네. 저 부담 안 줘요. 뭘 기대하는 거야? 믿고 가는 길세. 제 투성이 굉장히 예뻐요. 안 예쁜 게 뭐예요? 안 예쁜 거 하나만 얘기해요. 인성? 근데 진짜 제 통이가 엄청 동그래요. 나 진짜 안 예쁜 거 하나 생각해볼. 아 인성이면 충분한 거 같아. 아 말렸다. 와 두상 진짜 예쁘다. 그쵸? 네, 괜히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와 이런 핏을 이렇게 해서 우와.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쵸? 아, 약간 처음 보는데. 어, 저 이거 춤출 거 아니니까. 어? 태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와 팀 그대로 있구나. 쌤 모니터 해주실 거죠? 그럼요. 홍보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언제 앨범이죠? 3월 14일 오후 6시 화이트데이. 1년만 아이들 정규 앨범 우기구도 두 곡 들어가 있고요. 뭐가 두 개 들어가 있다고? 자작곡. 우기 자작곡? 네. 곡도 써요? 아 저기요! 제 재능이 많은 아이들 특징이 데뷔 앨범 빼고 그 이후에 매 앨범 다 전곡 자작곡이에요. 아 곡도 쓰는구나. 저 곡 완전 기가 막히죠? 오! 저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아 쌤! 어? 아! 아! 나...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아, 지금 나쁘냐고 지금 나쁘냐. 거짓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 이 다음에 이샵 안 오죠. 다행이다. 여기는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런 태도로. 이제 편집 우리가 하니까. 그치 이 세상 잘생기면 다 나봐. 이것도 편집해야지. 아! 이건 진짜 편집. 내가 살려면 아. 아, 로네이 때는 그랬다. 내가 편집을 못하니까 아쉬웠죠? 아니 최선을 다했지. 아 최선을 다.. 아. 오 스웩인데? 어. 아니 얼굴 진짜 작네. 아 뭐라고요? 아니 아 뭐라고요? 아, 얼굴이 진짜 작네. 근데 원래 더 작았어요. 원래 더 작았다고? 네. 진짜 작아요 근데. 진짜 완전 연예인이야. 솔직히 완전 연예인. 저 연예인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이 다 작아. 쌤도 작은 편인데 아닌가? 옆에 한번 서보세요. 싫어요. 아 근데 너무 작다. 묶으니까 더 작아. 예쁘다. 오 나쁘지 않네. 아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쌤. 아재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앨범 어떤 앨범? 여러분 멜론 들어가시면 거기 밑에 이렇게 띄워줘요. 거기는 굉장히 제대로 돼. 저도 혹시 제가 설명을 못할까. 근데 뭐 대충 스웩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역시 아이들이다. 저게 1년 만에 컴백한 거라 사람은 또 부탁해도 됐죠? 이번 뮤비도 굉장히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와요. 인사 한 번만? 네. 안녕!